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가지고 나왔냐면요. 통 녹두를 가지고 나왔어요. 녹두 500g. 500g을 다쓸건 아니고요. 요거 한반 정도만 키워보려고 그래요. 녹두는 숙주나물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지난번에도 이 화분에다가 콩나물을 키웠었는데 플라스틱 화분에 너무 잘 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는 쌀뜨물을 넣고 요 밑에다가 쌀뜨물을 넣고 이렇게 쌀뜨물 자동 급수로 숙주나물 키워서 맛있는 음식도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500g 중에서 이렇게 한 250g 정도 이렇게 담아봤고요. 물에다가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씻어서 헹궈줍니다. 이렇게 이제 씻을 때 체에다 걸러주면 좋습니다. 체에다가. 이렇게 체에다 걸러주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체에 걸러서 체에다가 이렇게 한번 흔들면서 씻어주면 아주 좋아요. 네. 체에다가 이렇게 씻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세번 정도 씻어가지고요. 정수기 물을 한두컵 정도 부어줍니다. 요거는 뭐 미지근한 물에 담궈놓으면 좋지만 뭐 차가운 물도 괜찮고요. 저는 한 7, 8시간 이렇게 물을 예, 담가 놓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렇게 물에다 불려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좀 저녁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놔뒀더니 아침에 이렇게 새싹이 났네요. 한 거의 하루 동안 이렇게 물에 불려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밑받침, 자동급수할 밑받침과 위에는 이제 이렇게 덮어놓을 뚜껑,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여기다가 저는 밑에 이렇게 깔망을 깔아줬어요. 여기가 좀 높이가 있거든요. 물. 여기 좀 높이가 있는 여기다가 깔망을 깔아서, 요거 아무 천이나 됩니다. 이렇게 조금 송송 뚫린 천으로 저는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배부자기를 샀는데요. 배부자기가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녹두 불린 거한 250g 정도를 이렇게 다 부었고요. 여기 밑에는 자동 급수를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다가 쌀뜨물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쌀뜨물을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쌀뜨물을 요 물에다가 한반 정도 타가지고 숙주나물 물이니까 이거 그냥 놔두고요. 이렇게 물을 부어줍니다. 영양을 주는 거죠. 영양을 주고 이 위에다가 또 쌀뜨물 한번 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물탄 쌀뜨물을 한번 부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제 콩나물 키울 때도 그렇지만 저녁 때 물을 여기다가 샤워기로 개수대에서요 샤워기를 한번 싹 뿌려줍니다.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고요. 저는 까만 보자기를 씌워놓습니다.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까만 보자기를 이렇게 씌워놓습니다. 따뜻하게 부엌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놓은 다음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샤워기를 한 번씩 쫙쫙 주면은 며칠 있다 보면 또쫙 자라 있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숙주나물이 야 지금 한 3일째 되는 날인데 이렇게 컸네요. 신기합니다. 바글바글 다글다글 쪼글쪼글 너무 신기하게 잘 나오네요. 저는 이게 오늘은 이 제가 숙주나물 키우기, 녹두 키우기 요 밑에 쌀뜨물을 넣어서 자동급수로 이렇게 일주일 동안 6일 정도 됐어요. 2월 8일 날 했으니까 오늘 2월 13일이거든요. 키가 크게 자란 아이들. 네, 이렇게 해서 숙주나물을 가지고 나물을 한번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숙주나물이 몸에 어디에 좋은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쌀뜨물로 이렇게 자동급수를 해서 키웠고요. 하루에 한 번씩 물은 이렇게 저녁 때한 번씩 물은 샤워기로 한번 쑥 건져줬어요. 네, 숙주나물 한번 엎어보겠습니다. 아, 네. 옆에서 엄청 잘 자랐네요. 옆에서 이렇게 크게 자랐네요. 숙주나물로, 네, 제가 나물을 한번 싹 씻어가지고, 나물을, 네, 만들어서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팥 키운 거 있잖아요.
쪽파와 마늘로 이거 나물, 숙주나물을 한번 만들어 먹어 보겠습니다. 네, 다 꺼내 봤더니 이렇게 많은 나물들이 있어요. 여기 뿌리 정리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씻어서 거의 이제 껍질을, 풍나물 껍질을 다 벗겨냈습니다. 뿌리를 좀 제거해주고요. 잔뿌리를 좀 제거해주고, 위에 껍질 있잖아요. 숙주, 녹두 껍질. 그거를 다 제거하고, 한세번 정도 흐르는 물에 씻어줬어요. 좀큰 화분에 숙주나물을 키웠기 때문에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는 또 이렇게 나물을 해놓으면은, 우리 또 바깥 양반께서 아주 잘 드세요. 뭐또 아이들, 우리 애들도 잘 먹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짜파게티에다가 숙주나물을 넣어서 아삭아삭하게 먹어봤는데요. 요게 숙주나물이 이렇게 비린내 안 나게 삶으려면 한 살짝 1, 2분 정도 데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끓는 물에 소금을 한, 요거는 좀 양이 많아서 원래 반 스푼 정도 넣는데 저는 한 스푼 정도 넣고, 요거를 살짝 한번 데쳐보겠습니다. 네, 끓기 전에 이 솥에 물에다가 소금을 한 스푼 정도를 넣어볼게요. 소금을 이렇게 한 스푼 정도 넣어서 저은 다음에 요거는 그냥 끓는 물에 살짝 1, 2분 정도 데쳐주면 됩니다. 요 물이 끓을 때까지 저희는 요 숙주나물의 효능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 숙주의 효능은, 숙주는 이게 수분이 거의 96%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섬유수가 풍부하고 열량이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활성 산소를 제거해주는 플라보노이드와 비텍신 그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세포 노화를 예방해서 피부 미용에도 좋고 성인병 예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은요, 이렇게 숙주나물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거 이제 지금 좀큰 화분에 키워가지고 양이 좀 많아요. 양이 많아서 한그 시중에서 파는 한두 봉지 정도 되거든요. 요거를 제가 백종원표 숙주나물 이렇게 만드는 게 백종원표가 굉장히 간단하고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키웠던 그파 있잖아요. 파와 마늘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무쳐보겠습니다. 끓기 시작하네요. 숙주나물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모두 넣어준 다음, 이렇게 넣어준 다음 한 1분에서 2분 정도만 살짝 데쳐주면 이게 이제 비린내도 안 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납니다. 그래서 한 1분에서 2분 정도 데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씻어 가져와서 무치는 모습 한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채반에 받쳐서 물기를 쫙 빼줍니다. 준비물은 요 파. 파는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반만 넣겠습니다. 반 정도 넣고, 그리고 제가 요거 당근도 반개 정도 썰어 왔는데요. 일단 다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마늘 한 스푼 정도. 좀 양이 많아서 한 스푼 정도 넣고요. 소금도 한 스푼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요거 참기름. 예, 참기름은 한 스푼, 이것도 좀 넉넉히 넣어줍니다. 넣어주고요. 모자르면 이따 조금 더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깨소금 한 스푼 정도 넣고요. 저는 검은 깨소금도 좀 넣겠습니다. 네. 좀 색깔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영양도 좋고 색깔도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양이 좀 많죠. 네, 그래도 무치다 보면 그렇게 또 많진 않아요. 조물조물 무친 다음에 다이어트 식품에 아주 좋다고 해요.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합니다. 네, 조물조물 무쳐봅니다. 깨소금, 까만 깨소금이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건강해 보입니다. 맛을 볼게요. 아삭아삭하니 심심한 게 아주 맛있어요. 좀 이따 여기 그릇에다 한번 담아볼게요.
이렇게 담아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겠죠? 이렇게 해서 뭐 수추나물 비빔밥을 해 먹어도 되고,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그냥 밥하고 먹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영양소가 다 들어있네요. 파에도 영양소가 있고, 당근, 그리고 숙주나물은 또 피부 미용하고 비만 예방에 좋다고 하니까, 별로 밥반찬으로 많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숙주나물을 직접 유기농 숙주나물을 키워서 맛있게 나물까지 해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여러분도 숙주나물 한번 집에서 키워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네, 너무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코한 며칠 동안은 나물 반찬 걱정은 없겠네요.